와카를 부드럽게 먼저 풀어줍니다. 버풍기로. 다음에 설탕, 소금 넣고요. 버풍기로 저어요. 자, 어느 정도 섞이면은 계란을 하나 깨서 넣고요. 다 섞였으면은 또 계란 하나를 또 넣습니다. 자, 계란이 다 섞였으면은 크림화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. 중요한 거는 계란을 다 섞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. 크림화 시키는 게 아니고요. 광역분을 체질을 해주세요. 어느 정도 섞이면 이제 손으로 반죽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한 덩어리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. 반죽을 많이 하지 마시고 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만 치대 주시면 돼요. 자, 버터를 먼저 부드럽게 해주고요. 설탕 넣습니다. 설탕 넣고 저어주세요. 자, 많이 저을 필요 없습니다. 이것도. 그래서 가볍게 저어주고 다 섞였으면은 계란을 하나
계란이 한 3개 반 정도 들어가니까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다 섞였으면은 또 계란 하나. 마지막 계란 하나 넣습니다. 자, 크림을 많이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크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크림을 많이 안 시키고요. 그 다음에 아몬드 분말을 넣습니다. 자, 아몬드 분말은 체질해서 넣어도 되고요. 굳이 여기에서는 체질 안 하고 그냥 섞어도 무방합니다. 다 섞였으면은 브랜드도 넣고요. 자, 이거 섞는 거는 주걱으로 섞어도 되고 이렇게 휘퍼로 섞어도 됩니다. 자, 이것도 많이 젓지 않고 다 섞였으면은 반죽을 멈춥니다. 자, 8개로 분할을 눈대중으로 하고요. 자, 하나 쪽으로 붙여서. 두께가 한 0.3cm 정도 되게끔 밀어주시고요. 이걸 들어오게